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아직도 바랑 그러니까. 목욕을 같이 한다는 게. 진짜예요? 웬일이야? 아이가 뭐랄까 늦댄다 그러나요, 바하가? 그래서 아직도 뭐 쉽게 해서 아빠 목욕하자 그러고 막 그래요. 근데 언젠가 토크쇼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. 예. 아 그러면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? 근데 저희 집은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예. 아 잠깐만 그러면 표인봉 형님 집에 네. 놀러 가면 저희도 에덴 동산 해야 되나요? 아니 그 에덴 동산이니까 저희도 정말 예, 저 두 사람 오면 선악과를 따먹을까봐 예, 초대를 못하겠어요. 예. 아 그렇군요. 어, 야. 자 1990 그땐 그랬지 특집 이번에는 귀여운 두 남녀입니다. 아... 성대현 박슬기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사실은 쿨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요. 사실 쿨뿐이 아니라 다 남다른 인연이 있지만 쿨은 특히 남다른 인연이 있어요. 예. 왜냐면 제가 처음에 데뷔를 사실 쿨로 할 뻔했거든요. 우와. 근데 저는 사실 그 전에 아리에프 팀 제의를 받았거든요. 아. 근데 혹시나 이렇게 재보려고 갔어요. 어머. 갔더니 김성수 씨가 있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. 아 이게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그룹인가 보다. 이게 어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아, 나는 떳떳하게 하고 싶다. 좀 이제 남자 셋이서 잘하고 싶다. 그래가지고 쿨을 네. 포기하고 대신 후배인 이재훈 씨를 제가 소개를 시켜줬어요. 어머! 그래서 쿨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. 어, 나는 집에서 매일 울었어. 쿨할 걸. 쿨할 걸. 어머. 예, 아, 잘했어요. 잘했네. 네네. 자, 그러면서 우리 슬기 양은 뭐 190 스타 중에 좋아했던 스타 있나요? 아, 저는 뭐 REF, 태사자, 뭐 캔 많지만 저는 이글 파이브를 좋아했어요. 오징어 외계인, 외계인 여러분들 아세요? 오늘은 오징어 소풍 가는 날! 호! 예, 저는 이 노래를 이글, 배우 유아인 씨랑은 절친이라고 들었습니다. 오. 아, 네. 안 믿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예선 들어가는데요. 예선 저는 도전 50곡입니다.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전곡, 국민의 전곡 다 담겨 네. 있고요. 저희가 가사만 심사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표인봉 씨하고 장정희 씨 갑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가겠습니다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한치는 추억 속에 그대. 역시 90년대 정말 인기 많았던 노래입니다. 예, 윤상 씨 노래요. 한치는 지난 추억 속에 그 길은. 이젠 다시 걸어볼 수 없다 하여도 이 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들 그때의 사랑이 지나간 그 자리에 홀로 된 나의 슬픈 고독뿐 순 없어도 지나간 추억만은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답던 사랑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답던 기억뿐 아 백희성 씨 좋은데요. 어,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발라드가 나오면요 의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도 좀 부탁해요. 예, 예. 네, 저희도 부탁해요. 알겠습니다. 출장 밴드예요. 예, 예. 자, 두 분 갑니다. 룰렛 돌려 주세요. 주세요. 이번 안에 끝내 주겠어 멈추어. 아, 96. 하야. 서죠 돌리도. 세세. 하야 돌리도. 예.
신사랑 깊이를